토요일 밤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워터밤의 여신이 떴다. 선미 트와이스 다이어트 권은빈. 망카를 쓰고 왔네. 한번 소개 올립니다. 강렬한 퍼포먼스의 신 선미와 함께합니다. 선미!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미입니다. 자, 그리고 팝팝 튀는 퍼포먼스 퀸입니다. 나연 함께합니다. 자, 그리고 떠오르는 퍼포먼스 천재 권은빈.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정답입니다. 못 나왔어. 따로 뭐 한혜랑 뭐 대결한 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이거는 저희 이제 혜미의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오, 안 될 텐데. 네, 진짜 만들어주셨어요. 가사를 어떻게 들어야 되죠, 그죠? 네? 가사는 이렇게. 아, 이게 돌아가네. 뒤쪽이 다 막혀있는데. 돌아가네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외기로. 저희가 시킨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워터밤의 밤을 지금 분장을 하고 오셨습니다. 자, 가요계의 경사가 터졌습니다. 자타공인 서머퀸 세 분이요.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 예. 여름이구나. 아이고. 먼저 선미 씨부터 네, 앨범 홍보 좀 해주세요. 네, 신곡 Balloon in Love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네. 정말 벅찬 사랑 이야기를 담은 벅사. 네, 브릴락 장르의 곡이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장르가 어떤 장르? 브릿락. 브리티시락. 강력한 장르입니다. 브리티시 어느 나라를 브리티시라고 하나요? 왜 그래요? 왜 시작부터? 어딘데요? 자, 급하게 넘어갑니다. 진짜로? 진짜로? 그럼 하지 마. 소개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에겐 어려운 네, 질문이야. 그렇죠. 네, 저는 ABCD라는 곡으로 컴백을 했는데요. 어려운 용어다. A부터 Z까지 내 타입인 상대방을 유혹하겠다는 팝 댄스 곡입니다. 오. A부터 Z까지의 성향을 가지고. 애기들도 좋아하겠다, 이거. 자, 그리고 은비 씨 앨범 나오죠? 네, 저는 네. 사우타지라는 곡으로 나왔는데요. 세상을 뒤흔드는 불안 요소에 대처하며 나의 자리를 온전히 만들어가겠다! 나는 라디오톤이야, 라디오톤. 라디오 뉴스 진행하는 줄 알았어! 의미를 담았습니다. 정확히, 네, 홍보물을 외우고 왔어요. 외우고 왔고. 좋아, 좋아. 네, 한혜 씨가 이게 참 모호한 행동을 하면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게 선미 씨는 놀토에서 한혜에게 이용당한 것 같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 이제 드디어 이제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시원하게 얘기하세요. 아니, 그때 이제 그 놀라운 토요일에 제 노래가 나왔어요. 네. 제 노래가 나왔는데 그때 한혜 님께서 하느님께서 저랑 찐친이라고. 선미 찐친. 찐친이라고 그랬어. 친하다고 했는데? 맞아요. 근데 왜 하느님이라고? 방송이 이제 끝나고 한 3년이 지났는데. 3년이요? 그 3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그냥 친해가고 이용만 하고. 네, 근데 너무 웃긴 게 그 하느님이. 하느님이? 하느님? 네, 하느님이 저랑 찐친이라고 이제 뱉어놓으신 게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저한테 문자를 방송에서 내가 너 찐친이라고 말해놨거든. 아, 웬일이야. 그냥 비즈니스용으로 오해하지 말라고. 네. 당시에 이제 3년 전쯤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제가 놀토 입지가 불안불안해가지고 궁지에 몰려서 선미가 노래가 나오자마자 제가 저도 모르게 찐친이라고 했는데 아니 근데 좀 당당하게 그냥 찐친이라고 하고 가야지. 사실은 내가 찐친이라고 했거든. 뭐야? 그래. 그래. 어딨어? 맞아. 장난이 한혜 오빠예요. 아유. 아 그래도 착하다. 은비 씨랑은? 은비 씨랑 찐친이에요? 아, 은비 씨랑도 친하죠. 진짜? 진짜? 아니 한 2주 전에 번호 물어보더라고요.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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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를 물어봐? 아니 물어보셨잖아요. 사실.
물어봤는데 저기 한해 주접을 싸고 다녀 주접을 싸고 다녀 아주 싸고 다녀 아주 아니 물어봐 내가 형 무슨 뭐 소믈리에 한다고 주접 쌀 때부터 알아봤어 번호를 물어봐 어이구 끝내 아 제가 무슨 음흉하게 물어본 게 아니고 네. 재준봐라 우리 안에 재준봐라 정말 놀토 지금 몇 년 됐는데 내 전화번호도 물어본 적이 없다고 아, 형님 아무리 궁지에 몰려고 해도 거짓말 하시면 안 됐죠 야 아, 팩트만 얘기해 진짜만 얘기하니까 어 이거 다큐야 여기가 무슨 어. 좋습니다 나연 씨 연락처는 아직 모르고 조심해라 나연아 오늘 알아가겠지 뭐 조심해라 나연아라고 조심해라 나연아 오늘 알아가겠지 날씨 실례가 안 된다면 어? 다른 촬영 가서 찐친이라고 해도 될까요? 이제 막 겁이 없어 이제 막 달라 보이는 것 같아 한자로 주워줘 갈겨 갈겨 나연 씨는 최근 놀토 보면서 꼭 해보고 싶은 게 생겼다고 얘기 들었어요. 아, 네. 뭐 다 해보세요. 제가 그 최근에 B2B 선배님들 네. 분장하신 걸 보고 화제가 됐죠.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 오늘은 혼자라서 용기가 사실 안 났고 멤버들이랑 나중에 기회가 돼서 다시 나온다면. 분장을 해보고 싶어. 어 근데 공연 공연 같은 거에서 아니 공항에서도 좀 좋아해요? 그런 욕심이 있어요 저희. 아 좋아하는구나. 분장. 본인이 생각한 분장들이 있어요? 아 이런 거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오 말도 안 되는 거 좀 해보고 싶어요. 오호. 그거 뭐 나래 언니한테 부탁하면은 리스트 쭉 뽑아줄 거예요. 저번 주 수박 했었나? 수박. 수박은 귀여웠어. 원래 짱민이도 수박 한번 했었거든요. 소녀들도 괜찮고. 한번 뽑아볼게요. 네. 예 좋습니다. 은비 씨는 오늘. 놀이공원에 오는 마음으로 놀토에 왔다. 아, 저는 이제 놀토 세 번째 오게 되었는데요. 네네, 세 번째 방문. 굉장히 설레더라고요, 오는 길이. 작가님과 인터뷰를 하는데도 그것마저 설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분씩 그 놀이공원에 있는 놀이기구를 갖고 왔습니다. 아, 비교가 돼요? 뭐야, 그게? 비교를 좀 해보려고 왔는데. 어떤 놀이기구인지. 네. 일단 넉살 선배님은 넉살. 그 스윙 아세요, 스윙? 스윙 알죠. 네. 왔다리 갔다리. 머리카락이 스윙 같아서 그냥 냅다 동현 씨, 동현 씨는요? 저요? 어 바이킹이요 아, 바이킹 잘 어울린다 오, 제일 약간 해적 건데. 느낌이 있잖아요 해적 느낌으로? 아, 오, 해적 느낌이 있어요? 많이 고민한 것 같진 않아 그냥 툭툭했네 애들이 나오는 지금 꾸며내는 거 아니야? 어디 추잡 느낌이 있어 태연 님은요? 태연 언니는 회전목마요 왜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아, 우아하지? 난 노잼이라고 할까 봐 우아하지, 우아하지 아, 회전목마가 약간 가지고 왜 본인이 찔려? 그런데 잘했어. 언니는 노잼이니까요. 재미는 없지. 본인이 찔리지 마. 노잼이지. 언니는 노잼이니까요. 이럴 거 아니 얼마나 재밌는데 얼마나 재밌는데. 자 오늘 함께할 가수는 게스트 세 분처럼 어딜 가든 관객들의 흥을 올려주는 댄스 그룹. 댄스 그룹? 코요태입니다. 코요태입니다. 메가 히트곡. 메가 히트곡? 1999. 1999년 11월에 발매한 메가 히트곡 시련입니다. 시련? 시련? 너만을 사랑한다 했잖아. 99년? 이게 시련이에요? 네, 맞아요. 이 노래 맞아요. 시련. 없네. 맞죠? 네. 이 노래로 아마 신지 씨가 마늘 홍보대사 CF까지 찍어. 의성 마늘. 네. 마늘 해서 마늘 앞에 아 정말로. 아 진짜로? 네. 의성 마늘 CF도 찍어. 그 노래입니다. 그 노래입니다. 그 노래 맞습니다. 이 노래 너무 유명하잖아. 지금입니다. 적어주세요. 어, 나연 빵 터졌어요. 자, 지나갔어요. 오, 야, 진짜 어렵다, 뭐지? 이거는. 또 뽑아봐. 90년대 래퍼들한테는 마이크를 안 먼저 오픈합니다. 오픈! 또 더욱더 다다다다다 시키지 마. 또 더욱더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이 좀 있다 이거죠. 네, 그렇죠. 저리 가. 또 저는 또가 세 번이었어요. 기대지 마로 저는. 기대지 마. 또 얼음 밀고 오고 너를 보고 난. 자, 다음 갑니다. 탱구 갑니다. 탱구 오픈. 아니야. 오. 또 더욱 너를 보고 있을 때만 내 곁에 있을 때만 행복했지만 완전 좋아. 웬만해 왓거리 하나 합니다. 래퍼의 DNA가 오케이. 아침이라 좋아요. 아침이라 좋아요. 오케이. 아직까지 좋아요. 얼음을 보고 나를 보고 난 있을 때만 행복했지만 또 너를 믿으려 하고 기세 봐라 믿으려 하고
행복했지만. 저는 뭐뭐고 뭐뭐 고고고 행복했잖아. 근데 행복했지만이었던 것 같아. 자 또또또나 아니면 고고고냐? 이 고고 고고는 어느 정도예요? 고고고는 무조건 있지. 아 반복 고고. 이게 약간 90년대 뭐뭐 했고 뭐뭐 했고 고고고. 처음에 고고고 너를 믿었고. 믿었고? 네, 너를 믿었고. 어 너를 믿었고 이거 정확도 어느 정도입니까? 아 2만 프로. 너리 아니야? 네? 2만 프로. 맞는 거 맞았어요. 2만 프로라는 단어는 사자분들이 많이 씁니다. 아, 예, 예. 네, 이거에 아니야, 투자하세요. 이 정도로 자신한다. 이거 2만 프로예요. 이제 문세용 갑니다, 문세용. 나부터 해야 되네. 이 조류가 꼬꼬꼬 찌리드리드로 너르르르르 있을 때면 난 행복했지만. 아이, 그때 좀 딕션 살려서 다시 한 번요. 이 조직아 그거 너는 들어 이거 때문에 나 행복했지 뭐 무조건 거북이 아니야? 거북이 이 조직아 고고고 너를 빌어도 도 너를 보고 빌어도라는 또 새로운 단어가 너를 나왔습니다. 빌어도. 너를 보고라는 단어까지 너를 믿고 너를 믿으려 하고 너를 빌어도.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세 분을 오픈 한번 해봅니다. 먼저 은비 씨. 네. 좀 들렸어요? 제가 안 들렸습니다. 아마 그 밤 안에서 많이 울렸을 텐데. 90년대는 원래 음질도 안 좋은데 또 여기다 이거 썼습니다. 예쁜 얼굴. 너무 귀엽다. 봤어 봐. 오픈! 무조건이야. 자, 타임! 잠깐만. 잠깐만. 또또또 X999인데 이게 언제 X라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처음 썼을 때 아, 잘못 들었구나 해서 999로 바꿨습니다. 처음이 확실합니까? 아니면 한혜나 다른 멤버들의 영향이 있었습니까? 살짝 있었습니다. 솔직해. 자, 솔직해. 동현 씨 뒤로 가기 한번 눌러주실래요? 아, 뒤로 가기요? 이거 뒤로 가기 하면 다른 거부터 될 텐데 이게 이렇게 어이구 뭐야? 오, 많이 이거. 밝혀집니다. 이러면 안 돼요. 뭐야? 야야 어디까지 알아? 아니야 못 적었었어요? 진짜? 아 이거네. 아 이거네. 이거네. 아 이거네. 이거네. 아 더 있었어. 있었네. 아 이거였네. 고고고인가 또또또인가 고고고인가 맞다. 처음에는 고고고로 갔었네. 그러네. 주변에 영향을 살짝 받았는데 크게 신뢰가 없는 것 같아서. 살짝 받은 게 아니고 제가 눈 감아주려고 그랬는데 다급하니까 막 동현이 형 걸 막 봤더라고 막 계속 동현이 알려주고. 아, 이쪽에서 또또또 나올 때 또또또로 바꾸고. 자 신동 씨 먼저 오픈합니다. 오픈. 마지막에는 행복했지만 이러고 끝났어요. 그래도 행복했지만은 그렇네요. 다행입니다. 선미 씨 갑니다. 준비됐나요? 선미 씨 봤어. 오픈! 오 많이 적었어요. 뭐야? Listen to my heart. Listen to my heart. Listen to my heart. 아니 그렇게 들렸어요. 어떻게 한번 불러볼게요. 포기하지마. 또 도망가지마. 뭐 Listen to my heart. 요거 90년대 래퍼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자 문세윤 씨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큐! 거 포기하지 마. 저 도망가지 마. 말하라. 없잖아 뒤에 왜 하는데? 뒤에 뭐야? 뒤에 뭔데? 뒤에는 박자가 남으면 그냥 애드립. 박자 남으면 애드립 하잖아요. 그럼 여운이 잔상이 계속 남는 거야. 잔상랩이라고 해 그럼. 잔상랩. 우린지 하나인지 전혀 모르는 거지 끝나고. 이제 원샷을 제공합니다. 지금 후보가 피오도 지금 강력하고요. 문세웅 강력합니다. 문세웅 탱구도 많이 썼고요. 네. 나연 양은 조금 쉬셔도 되고. 예예. 예. 자, 자 원샷 보여주세요. 탱. 피. 문. 열. 아. 요정이에요. 자 그리고 아 은비 씨 것까지 예. 자 이렇게 해서 피오가 1등. 자 그렇다면 피오의 바스 보여주세요. 이 조사가 영어 없어요. 자 여기에 나는 이거 무조건 들었다는 거.
행복했지만은 확실하고. 2차 저 가고 고고 모르는 친구. 아 고가 영어가 아니라 가고. 그리고의 고랑 같은 거잖아. 그럼 영어 없겠네. 없네 없네. 경현이 형 2만 프로가 어디지? 너를 믿었고. 뭐라고요? 두 번째 줄 너를 믿었고. 근데 여섯 글자인데 너를. 그러니까 한 글자가 너를 믿었고. 고. 뭐, 아, 또 추가로. 가야지. 가야지. 너를 2만 프로. 2만 프로였는데. 너를 믿었고 한 글자가 어디 숨어있는데요? 90년대는 박자가 모자르면 그냥 한 글자 더 넣어요? 어, 근데 뒤에 또또또 고고고처럼 위에는 세 개고 밑에 두 개처럼 들렸는데? 근데 또또가 확실히 있었어? 그럼 너를 믿어 또또 이런 거 어때? 아, 또또또인지 고고고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 아니, 우리 저기 선미 씨는 또또또예요? 고고고예요? 또또또. 아, 선미 또또. 은비 씨는요? 고입니다. 아, 고? 네. 나연은요? 전 도. 네? 도. 죄송합니다. 도도. 이렇게 도도잖아, 도도. 저희가 이제 가장 소중한 다드찬. 듣자, 쓰자, 먹자, 으쨔! 자, 뭡니까? 미칠대남? 자, 뭡니까? 어, 형아지 잡았지. 세 번째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자, 동현 먼저. 너를 보고만. 그렇지. 만이 있어요. 너를 보고만? 왜 네, 만. 너를 아니에요? 보고 난이겠지. 몇 프로예요, 몇 프로? 이건 만 프로 정도. 만이야? 너를 보고 난이겠지. 어, 저도 만으로 들었는데? 그러니까 너를 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니고 너를 보고 아, 아 발음에 무언가가 어, 맞아. 만인지 난인지. 만이 있어서 만. 아오난. 어? 아오난. 어? 난? 오난? 은디 씨 반 좀 벗겨요, 제발 누가. 어. 저는 못 참겠어. 반값 조심 벗겨줘요. 너를 보고만 그랬으면 난. 맞아 맞아 그런 식으로 잡았어. 만과 난이야. 어. 나도. 너를 보고만 있을 때면 난 행복했지만. 자 나연이 형 고고고 도도도 뭐예요? 오케이 나는 또또또인데요. 아 또또또. 응? 자 나연이 형 또또또. 아니 잊혀져가 또또또로 들려. 아 또또또 피오도 또또또. 고고고인데? 고고고인데? 고로 들리는데? 고로 들려. 행복은 고고. 너무 왜요? 너 아니야 너. 자 지금 의견이 더 갈라졌어요. 더 다시 듣기 하니까 더 갈라졌어. 어, 너를 믿어 그거. 너를 믿어고는 있어. 아, 저건 뭐지? 잊혀져가. 꺼. 영어가 없잖아, 그죠? 또또또로 들리는. 또또또로 들리는. 잊혀져가 또. 보면은 시련을 계속 당한 거 아니야? 잊혀져가 또또또. 이상하잖아. 세 번이나 당한 거 아니야? 그 사람한테 내가 잊혀져가나 보지. 이게 또 들린다고? 몇 번 믿은 거죠. 그래서 또 너를 믿었고 이거 아니야? 고좀 큰 거예요. 고주가 또. 고고로 가요. 또로 가요. 정확히. 또. 자 또 팀 얘기를 해주세요. 또 누구예요? 또. 아 한해 또. 피오도 또. 또. 아 피오도 또야. 금 또야. 가반수가 금 또야. 또. 또? 아니 고였잖아요. 또. 바뀌었어요 마음. 마음이 바뀌었어. 줄 잘 타네. 자 또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여기는 지금 다 또고 정확히 이쪽은 지금 고입니다. 첫째 줄은 또냐 고 중에 정하면 되는데 너를 믿었 아니던데. 뭐 아니야? 믿었이 아니라고? 자 2만 프로 2만 프로. 아닌 게 2만 프로야 아닌 게. 갸우뚱한다. 키가 그렇다면 빌업 고. 저도 1이나 빌로. 너를 잃었고. 일단 그렇게 너를 잃었고. 일타에 잃었고. 왜냐하면 그 내용 없으면 사실 시련이 이 세 줄 안에서 완성이 안 되지. 맞아. 잃었고도 괜찮은 거죠. 일타잖아. 일타 좋은 거. 너를 잃었고. 잃어야지. 일단 이렇게 1차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잃었고. 자, 1차 갑니다. 1차 일단은 은비 출발합니다. 어? 야, 정답인가 봐. 잊혀져 가고. 자, 이렇게 적어 냅니다. 그러면 이건 어때요? 제가 빌어도였으니까. 또 너를 잃어도 너를 보고만 있을 때면 난 행복했지만 너를 잃어도 맞는 거 같아요. 그러면 또또또랑 도도랑 쌍디귿이랑 디귿이랑 라임이 되고 야 잃어도 가. 너를 잃어도 오케이 잃어도 밤이에요. 너를 믿었고 자 너를 믿었고 고 불러 주세요. 잊혀져가 또 너를 잃어도 또 너를 보고만 있을 때면 난 행복했지만 오! 입에 짝짝 붙긴 한다. MC 밤 잘해. 어 입에 짝짝 붙어. 결과 공개합니다. 결과 보여 주세요! 자 과연 아 맞았으면 좋겠다. 자 과연 아 이상한데 잊혀져 가고인데 근데 되게 또또또로 들려. 소리 들려요? 안 들려? 결과 오픈! 정답! 아이고
먹었어. 야 찍어 찍어. 먹었어. 찍어. 올렸다 올렸어. 와. 이 담비가 해냅니다. 공기가 세니까. 자 이렇게 해서 실패로 돌아갔고요.